네, 오늘 날씨도 추운 편인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저희에게는 뜻깊은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이 문화마당 이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사전에 간단한 저의 소개를 이렇게 해 드리는 게이 문화마당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26년간 철학을 연구하고 또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쳐온 김권일 신부입니다. 그동안 광주 가톨릭 대학에서 신학생들과 함께 살면서 11년간 철학을 가르쳤고 4년 전에는 광주 월곡동 본당 주임 신부로 본당에 나와서 한편으로 신자들을 섬어가면서 동시에 신학생들의 철학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이 문화마당을 진행하는 순서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의 철학의 세계를 형성해 준 위대한 스승들이 있는데 그 스승들에 대한 소개를 제가 해 드릴까 합니다. 그 스승들의 소개가 왜 필요하느냐? 내 마음의 도덕경이라는 이책 안에는 그 스승들의 영향을 받은 그런 어떤 사상적인 흔적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개를 먼저 해 드릴 필요가 있어서 저자인 저에게 영향을 끼친 큰 스승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의 내 마음의 도덕경 안에 담겨져 있는 호와 또 도덕경 사상과의 관계, 여기에 대한 독자들의 질문이 그동안에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과정으로 내 마음의 도덕경, 이 책은 어떤 방식으로 쓰여졌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저자가 도덕경 사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대목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의 도덕경 몇 군데 수정할 곳이 있는데,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저와의 대화의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고 또제 강의를 듣고 느꼈던 점 가운데 저에게 질문할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는 방식으로 오늘 문화의 마당을 진행할까 합니다. 그럼 먼저 저의 철학 세계를 형성해 준 위대한 스승들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의 철학 세계를 형성해 주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은 도덕경이라는 책입니다. 도덕경 안에 담긴 사상이 철학자로서의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고, 두 번째, 20세기가 낳은 최고의 철학자로 꼽고 있는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교를 대표하는 영성가로 꼽고 있는 마이스터 에카르트.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들이 의아하게도 생각할 줄 모르겠지만, 불교 철학이 저의 철학 세계를 형성해 주는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가 몸담고 사는 생태계, 산, 강, 바람, 숲, 땅, 이런 생태계가 저의 철학적 세계를 형성해 준 위대한 스승으로 얘기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저에게 영향을 끼친 이러한 위대한 스승들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에게 큰 영향을 준 스승으로 도덕경이라는 책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도덕경
말씀을 접해보고 또 내 마음의 도덕경, 여러분들이 이미 보실 분은 보셔서 알겠지만 이 도덕경의 사상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압축해서 요약해보면 도덕경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은 첫 번째 무지와 무역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생각의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헛된 욕망과 지나친 욕망들을 비워내라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허정한 마음, 비러자 맑고 고요할 정자. 그래서 허정을 저는 청정한 빈 마음으로 번역을 합니다. 청정한 빈 마음의 소유자가 될 때 영아와 같은 상태가 된다. 이 영아라는 것은 갓난아이라는 뜻이죠. 갓난아이와 같은 상태, 우리의 그 마음의 상태가 갓난아이와 같이 자신의 참된 생명력을 회복하게 된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주 만물을 휘감고 있는 근원적인 생명력인 도라는 생명력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지니게 된다. 도를 체험하고 느끼게 된 사람의 행동 양식을 도덕경 저자는 무의라는 단어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라는 단어는 이 도를 체험한 사람이 행위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방금 설명드린 이 내용이 도덕경 전체 사상을 압축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도덕경 사상 가운데 저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도덕경 제1장에 보면 따오커 따오, 페이창 따오, 도가도 비상도라는 표현으로 도덕경 제1장이 시작됩니다. 말해줄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 라는 표현으로 도덕경 제1장이 시작되는데 도덕경 저자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도라는 세계를 체험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데 자신이 체험한 세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세계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육안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어떤 세계가 있지만 또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러한 세계가 있습니다. 또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세계가 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 그러한 세계가 하는 또 도, 또 깨달음의 세계인데 여기에 대해서 현대의 유명한 철학자 가운데 하나인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는 이런 유사한 말을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차라리 침묵하라. 이미 발설해버리고 말해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어떠어떠하신 분이다 라고 설명해버리면 더 이상 그 설명 안에 담긴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차라리 침묵하라 라는 그러한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도덕경 저자도 자신이 체험한 근원적인 이 세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이다. 또 근원적인 세계, 깨달음의 세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러한 세계는 언어라는 틀 안에 담아낼 수 없는 세계이다 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가르침에도 저는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덕경 저자가 무에 대한 가치, 사람들은 없음을 없기 때문에 주목하지 못하고 무시해버리는데 없음이 정말 소중하고 없음이 있는 것을 이뤄내고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무에 대한 가르침과 또 비움의 필요성.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비워내지 않으면 참된 생명력을 회복할 수 없고
비워내지 않으면 도를 체험할 수 없다 라는 이러한 가르침들은 또한 우리 그리스도교 영성과도 매우 일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덕경이 말하는 세계관 중에 하나가 유무상생,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계는 유와 무가 서로를 낳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계는 모든 것이 맞물려 있고 잇대어 있고 기대어 있다. 여기 있는 우리들과 또 저기 문 밖에 있는 나무들, 또 저기 있는 산들, 비록 분리되어 있고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분리되어 있고 떨어져 있다 해서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시시각각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세계의 사물들을 존재한다라는 그러한 가르침 역시 저에게 큰 영향을 끼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도덕경 내용 가운데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온유함의 가치, 부드러움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를 하이테크 시대라고 합니다. 하이테크 시대는 과학기술 문명이 고도로 이렇게 발전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편리하고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현대인들은 살아가지만 비록 이렇게 문명의 기계들이 문명의 환경들이 매우 편리하고 빠르게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 인간들은 갈수록 이 내면 세계가 메말라가고 고갈되어 갑니다. 현대인들은 갈수록 이 부드러움 또 온유함 또 따뜻한 터치 이것을 바라는 그런 갈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하이테크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이터치이다. 하이터치. 고감도의 오르막이 따뜻한 이 다가서이 필요한 시대이다.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한다면 그 사람에게 큰 소리로 외치고 강압적으로 말을 할 때 그것이 그 사람을 마음 깊이까지 움직이는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귀절을 때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런 어투로 말을 건넸을 때 그 사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갈수록 현대인들은 이런 하이터치를 갈망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도덕경의 36장이나 43장 그리고 76장을 보면 온유함과 부드러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이 도덕경을 통해서 제가 영향을 받은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의 철학적 세계를 형성해준 위대한 스승으로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제일 뒤쪽에서도 이 사진이 보이십니까? 네. 예. 마르틴 하이데거는 평생 존재에 대한 물음을 이렇게 제기하고 존재에 대한 물음에 탐구를 했다고 합니다. 존재를 우리 순수 한국말로 말하면 있음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약 80여 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책상도 있고 여기에 마이크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그 다음에 스크린도 있고 여기에 컵도 있고 수많은 사물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 있다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도대체 있다, 있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물음이 철학의 중요한 물음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물음을 평생 던졌던 인물이 마르틴 하이데거인데 중세기 우리 그리스도교를 대표하는 철학자이며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럼 사물이 있다, 여기 사람이 있다 했을 때 그 있음을 존재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우리들의 있음은 하느님의 있음에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있다라고 우리들의 있음을 하느님의 있음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사물들이 있는 것, 또 우리 똑같은 인간들이 있는 것은 하느님의 있음에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있음을 존재를 해석했습니다. 반면에 마르틴 하이데거는 있음이라는 것, 여기에 우리가 있고 저기에 소나무가 있고 했을 때 이러한 소나무의 있음, 나라는 인간 존재의 있음은 우주 전체가 우주 전체가 결집되어서 산출해내는 있음이다. 우주의 모든 요소가 결집해서 나의 있음을 형성해주고 소나무의 있음을 형성해준다라고 있음을 존재를 이해하고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하이데거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저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이데거가 세계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이데거는 세계를 관계론적인 그런 시선 안에서 세계를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세계에 수많은 존재물들이 존재하는데 그것들은 모두 다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 존재합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외톨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 혼자 살 거야 하고 무인도에 가서 산다 하더라도 나는 무인도의 땅을 밟을 것이고 무인도의 공기를 마실 것이고 또 무인도에서 보여지는 하늘, 태양, 별빛 모든 것을 이렇게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 가운데 존재할 것입니다. 그것들의 의지에서 우리는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혼자 존재할 거야 하더라도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과의 관계성 안에서 존재한다. 이 세계의 모든 존재물들은 다른 것과의 관계성 안에서 존재한다. 그래서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존재물 안에는 세계 전체가 깃들어져 있다. 나라는 인간 하나 안에도 우주 전체가 깃들어져 있다. 저기에 소나무 한 그루 안에도 우주 전체가 깃들어져 있다. 모든 개별 존재물 안에는 우주 전체가 깃들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있는 게 마르틴 하이데거의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마르틴 하이데거가 우리에게 전해준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무에 대한 소중함, 무를 없음을 사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움, 자기의 욕심과 생각을 비워내지 않으면 내가 보다 더 큰 사유의 세계로 나갈 수 없다. 이러한 가치를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데 마르틴 하이데거이란 도덕경 134쪽에 보면 언급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르틴 하이데거, 많은 사람이 하이데거를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라고 평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평가입니다. 마르틴 하이데거는 사제가 되고자 했고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신학생으로 생활하다가 그만두고 철학을 전공했고 마지막까지 신에 대한 사유, 하느님에 대한 사유를 이렇게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마르틴 하이데거가 오늘날 현대는 신이 사라져버린 신이다. 사라져간 신을 다시 불러와야 된다. 사라져버린 신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성스러움을 회복해야 된다. 성스러움에 대한 사유를 우리는 해야 된다. 성스러움에 대한 사유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욕망으로 가득 찬 자리에는 성스러움이 깃들 수 없다. 성스러움이 깃들지 않는 곳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라진 신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성스러움을 회복해야 되고 성스러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욕망을 비워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자의 철학세계에 영향을 끼친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하나가 마이스터 에카르트입니다. 마이스터 에카르트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 그리고 나서 마이스터 에카르트에 대해서 시험을 치면 꼭 학생 중에 두세 명은 데카르트로 근대 철학의 아버지 데카르트로 이렇게 표기하는 학생들이 꼭 나오는데, 여러분도 발음을 이렇게 잘,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1260년에서 1327년 이 시대를 살았던 도미니코 수도의 사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 영성을 대표하는 그러한 영성가이자 신학가이자 또 한편으로 철학가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사상 가운데 저에게 영향을 끼친 사상, 비움에 대한 가르침, 그의 철학적 용어로는 앞계시된 하이트라는 표현을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쓰고 있는데, 앞계시된 하이트라는 말은 비워내라, 비워내서 이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라라는 그런 근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을 그럼 비워낼 것인가? 아는 것, 지식이나 생각, 이 아는 것으로부터 자기를 비워내야 된다. 그 다음에 원하는 것, 욕망으로부터 자기를 비워내야 된다. 이 지식과 욕망을 비워내라라는 것은 도덕경의 가르침, 무지무욕을 얘기하는 도덕경의 가르침과 너무나 닮아있죠. 그 다음에 소유하는 것, 내가 소유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 세 가지 것으로부터 벗어날 때 우리는 자유로운 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러한 자유로운 자를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가난한 자 혹은 가난한 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개념으로서 가난한 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 한편으로 처녀라는 융프라우라는 개념으로서 이 아는 것, 또 원하는 것, 소유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인간 영혼의 상태를 묘사했습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비워내서 이러한 지착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됐을 때, 우리 인간은 자기 안에, 인간이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영혼의 핵, 영혼의 핵, 이 안에 마이스터 에카르트에 따르면 영혼의 핵 안에 하나님은 현존하고 계신다. 영혼의 핵 안에 하나님은 현존하고 계신다. 이 영혼의 핵을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영혼의 근절, 영혼의 밑바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 또 마이스터 에카르트나 기타 신비주의자들이 영혼의 불꽃이라는 표현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영혼의 핵에로 우리 의식세계가 침잠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부터, 원하는 것으로부터, 또 소유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영혼이 자유로운 상태가 됐을 때, 내 영혼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로 우리 의식이 침잠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그렇게 될 때 그 영혼의 불꽃, 영혼의 핵에서 현존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다. 이것이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인데, 이러한 가르침들이 저에게 큰 영향을 끼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역사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보통의 우리들은 우리 이 마음의 층이 여러 층에 있는데, 가장 표층, 그 다음에 중간층, 가장 심층, 가장 깊은층, 이렇게 마음의 층을 나눌 수 있다면, 우리 보통의 인간들은 마음의 이 표층에만 머물다가 세상을 떠나버려요. 그런데 마이스터 에카르트와 같은 이 정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워낸 사람들은 마음의 가장 깊은 심층에까지 의식 안에서 내려가는 체험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는 그러한 체험을 얻게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이러한 마음의
핵, 영혼의 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곳에게로 우리가 침잠에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러한 가르침은 비단 에카르트의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또 동양의 불교나 또 유가 철학자들도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 영혼의 핵을 아레야식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아레야식. 인간 마음의 가장 표층을 의식, 두 번째 중간층을 말라식, 가장 깊은 심층을 아레야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레야식의 세계로 우리 의식이 침담해서 그것을 느껴야 된다라는 불교의 가르침이나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가르침, 그리고 중국의 왕양명 역시 인간 마음의 핵을 양지라는 개념으로서 묘사를 하고 그 마음의 핵을 느끼고 체험할 것을 그는 자신의 철학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인간의 마음은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심오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의 철학 세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 큰 스승으로 불교 철학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이 화면에 그림은 순천 송광사 들어가는 입구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이 돌로 된 아치형의 다리는 순천에 있는 산암사 들어가는 초입의 계곡에 이 아치형의 다리의 모습의 사진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시해 드리는데 이 사진들은 제가 직접 찍은 것이 아니고 인터넷 자료를 제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가장 근본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연기설 혹은 연기론이십니다. 한 번쯤은 드렸습니다. 연기라는 말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수많은 조건과 원인에 의지해서 발생된다. 모든 것들은 수많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발생되고 생겨난다 라는 것이 연기입니다. 이 연기를 다른 말로 공으로 또 표현합니다. 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이 아니고 모든 존재하는 사물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독자성이나 또 자신의 고유한 본질을 지니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언어적 표현이 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다른 한자말로 표현하면 상이상박,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관여되어 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육안으로 볼 때 서로 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면밀히 따져보면 어느 것 하나도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현재 여러분의 모습은 종전에 먹었던 쌀이 부활한 모습입니다. 종전에 먹었던 생선이, 고기가, 채소가 부활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또 학교 교육을 통해서 또 독서를 통해서 또 사회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들었던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은 지금도 시각과 공기를 이렇게 마시고 있고 또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또 새롭게 이렇게 끊임없이 자라고 있습니다. 세상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어느 것 하나도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다른 것에 의지해서 존재하게 되고 다른 것에 영향을 주면서 존재하고 있다. 그것이 공이나 연기나 이러한 가르침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도덕경 81장에 보면 이러한 언급들이
죄송합니다. 내 마음의 도덕경 제책 81쪽에 보면 불교에 대한 그런 언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의 가르침 가운데 일즉다 다즉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 안에 쌀 한 톨 안에 우주 전체가 깃들어 있고 다즉 안에 우주 전체 안에 개개 하나들이 깃들어져 있다. 하나 안에 전체가 깃들어 있고 전체 안에 하나가 깃들어져 있다. 라는 그런 표현인데 이 역시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불교적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 철학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불이, 불기. 여러분 불기라는 단어를 무의식 중에 많이 썼을 거예요. 침토불이 한 번도 안 써보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이 불기, 불교의 둘이 아니다. 이 표현입니다. 왜 둘이 아니다 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너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말해버리면 너와 나의 차이성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하나라고도 말하지 않고 또 너와 나는 둘이다 라고 말해버리면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연결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이다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하나로서 각자 독자적인 어떤 고의성과 또 서로 간에 고의성을 갖고 있으면서 서로 간에 관련되어 있고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그 연관성을 말하기 위해서 둘이 아니다 라는 분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분리적 관계 속에 존재한다. 이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비록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서로 다르지만 다르다 해서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시시각각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 존재한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불교는 세계를 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덕경 이 내 마음의 도덕경 저자인 저에게 영향을 준 위대한 스승들에 대한 가르침의 내용들을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저자의 코가 이 내 마음의 도덕경 이 책 11쪽의 하단에 보면은 풀섭빛에서 보강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강이라는 단어는 장자의 재물론 편에 나온 개념입니다. 보는 풀더미 보고 빛광자 풀더미 속에 있는 빛을 보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제가 순수 우리말로 풀어서 풀섭빛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보강이라는 것, 풀더미 속의 빛은 이 빛이 풀더미에 이렇게 쌓여져 있기 때문에 빛이 약간 어슴푸레합니다. 그래서 이 빛이 어둠까지 품고 있어요. 어둠을 배척해버리지 않고 어둠까지 품고 있는 그러한 빛을 보강이라고 합니다. 이 장자 재물론 편의 보강을 제가 풀섭빛으로 이렇게 풀이해서 제 코로 삼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이 세상에 모든 것들 그것이 설령 이 더럽고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품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용력을 지닌 그런 삶을 추구해보자 라는 그런 의미에서 보강이라는 그런 호를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과 곁들여서 여러분들이 156조업을 보면 이 모자람을 품고 있는 것에 관한 그런 내용이 내 마음의 도덕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나 동양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고졸의 것을 추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졸. 고졸은 예스러움과 졸은 이 졸작
젊음, 그런 예스럽고 약간 모자란 듯한, 약간 부족한 듯하다. 동양인이 추구하는 것은 완벽미가 아닙니다. 서양인들은 이 흠이나 또 부족함을 완전히 배척해버린 완벽미를 추구하지만, 동양의 멋은 혹은 동양의 미는 그 흠집이나 또 부족함마저 품고 있는 그러한 멋, 그러한 미를 동양은, 동양인들은 추구합니다. 이러한 보조의 멋과 유사한 개념이 이 보각, 풀섭빛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화면에 나오는 이 영상이 뭘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예, 반딧불이. 제가 찍은 것이 아니고 인터넷 자료에서 제가 차용한 것입니다. 예, 이 반딧불의 불빛들이, 불빛이 이렇게 현란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참으로 아름답죠. 이 반딧불이 불빛이 어둠을 쳐내지 않고 어둠까지 이렇게 함께 이렇게 품고 있는 그런 모습, 참으로 신비롭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이 제 얘기만 들으면 지루할까봐 머리를 좀 식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여러분들께 비춰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이 강의의 세 번째 단계로 내 마음의 도덕경, 이 책이 어떤 방식으로 쓰여졌나. 예. 저의 철학세계에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 가운데 하나가 마르틴 하이데거라고 앞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마르틴 하이데거는 자신의 사상을 이렇게 자신의 철학적 세계를 건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자연과의 교감, 자연과의 관. 마르틴 하이데거는 숲길이나 들길을 걸으면서 끊임없이 사색하고 사유를 했습니다. 또 끊임없이 자연과 대화를 합니다. 그가 걸었던 이 숲길의 모습입니다. 예, 이러한 들길이나 이러한 숲길 사이들을 이렇게 거니면서 자신의 철학적 세계를 구축했듯이, 저도 화면에 보이는 이러한 이 숲길이나 또 이 꽃, 이러한 친자연적인 것들을 이렇게 접하고 대하면서 저의 철학 세계를 구축했고, 또 이 책을 쓰는데 이러한 숲길을 거니면서 이 책을 구상하고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독자들은 저한테 피드백을 해줄 때, 신부님이 읽은 쓰신 내 마음의 도덕경은 여느 도덕경과 다릅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생각이 내서 쓴 것이 아니고 정말 삶의 그 무게가 담겨 있고 체험이 묻어져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이 독자들이 가끔가다 저한테 해주는데, 제가 11년간 몸담았던 광주 카톨릭 대학의 기숙사의 모습, 그 다음에 제가 즐겨 거느렸던 숲길, 그리고 제 방 위에서 내다보는 그러한 꽃과 나무들의 모습, 그리고 이 건물 위에 올라가는 이 담쟁이는 제가 이만한 것을 산에서 꺾어다가 심어서 지금 상태가 7년간 자란 상태입니다. 저의 전위 예술 작품입니다. 끊임없이 이 벽을 타고 올라가면서 싱싱한 이 생명력을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는데, 그리고 이 꽃들도 이 무슨 꽃인지 아시죠? 예, 낯달맞이 꽃이죠. 혹은 새향 달맞이 꽃. 제가 신학생들을 위해서 가꿨던 그 꽃밭의 일부의 꽃들입니다. 이런 자연을 가꾸고 나무를 심고 또 이 숲길을 거닐면서 끊임없이 사색을 하고
그런 가운데 쓰여진 책이 내 마음의 도덕경입니다. 예, 지금까지 저자에게 영향을 끼쳤던 위대한 스승, 그 다음에 또 이 도덕경에 담겨져 있는 도감, 풀석빛이라는 그 호의 의미, 그 다음에 이 책이 어떻게 쓰여졌냐, 그것들을 말씀드렸고, 네 번째로 도덕경 사상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131조 이하를 보면 무에 대한, 무와 비움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이렇게 써놓은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서양의 대표적인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서양의 전통 형이상학을 비판하면서 어떤 용어를 썼느냐, 서양의 전통 형이상학은 빛의 형이상학이다 라고 했습니다. 비판하는 의미에서 빛의 형이상학이라고 했는데, 빛의 형이상학의 의미는 서양의 전통 형이상학은 이성의 비단에 들어온 것만 철학적으로 문제 삼았지 이성의 빛을 넘어선 것, 이성의 비단에 꽂잡되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무나 비움 이런 것은 이성으로 파악 불가능하죠. 이런 것들은 외면해버리는 철학을 전개했다. 그래서 이제는 이성의 빛을 넘어선 것까지 사유하는 그러한 철학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동양의 사상들을 주목했고, 특히 도덕경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학자와 같이 도덕경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흔히 무를 허무하고 공허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무라는 것은 허무하고 공허한 것이 아니고 있는 것과 있는 것 사이를 이어주고 또 때로는 있는 것을 받쳐주는 거대한 바탕과 같다라는 것을 하이데거나 동양의 많은 가르침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도덕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2쪽에 보면은 이 원문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제일 뒤쪽에서 조금 화면이 글씨가 어려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도덕경 제1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서른 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통에 모여 있는데, 바퀴통에 빈 곳이, 빈 구멍이 있기 때문에 수레에 쓰임이 있게 된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옛날 바퀴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옛날 바퀴, 이 바퀴통에 이 바퀴살이 박혀져 있습니다. 여기는 30개가 아니고 이 도덕경 저자가 관찰했을 때 이 바퀴의 바퀴살은 30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퀴통이죠. 바퀴통에 빈 구멍이 있습니다. 이 빈 구멍 사이로 바퀴축, 좌우 바퀴를 연결하는 축을 끼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동력이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바퀴를 깎는 장인의 가장 고도, 가장 고난이의 기술은 바퀴통 가운데 이 홈을 잘 파는 것. 그래서 그 축을 끼었을 때 너무 뻑뻑하지도 않고 헐렁하지도 않게끔 이 바퀴 가운데 홈을 이렇게 닦는 것이 바퀴를 제작하는 장인의 가장 큰 기술이었다고 합니다. 이 바퀴통 가운데에 홈이 있기 때문에 바퀴의 쓰임새가 발생된다는 것이죠. 이 홈에 좌우축을 연결해가지고 동력이 결합될 때 수레가 비로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른 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통에 모여 있는데, 바퀴통, 바퀴 가운데 있는 바퀴통에 빈 곳이 있기 때문에 수레에 쓰임이 있게 됩니다. 비움, 무와 같은 비움의 쓰임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른 개의 바퀴살, 여기는 이
바퀴 쌀은 30개가 박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진시황 등에서 출토된 청동으로 제작된 실물 크기의 마차입니다. 이 마차를 제가 우연히 타이페이 이 모 박물관에서 이 마차가 전시된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 마차를 이렇게 보면서 도덕경 제11장이 생각나서 이 바퀴살을 세어봤습니다. 5번, 6번 세어봤는데 놀랍게도 30개였어요. 저는 이 도덕경 이 11장을 읽을 때, 그전에는 읽을 때는 30개라는 이 바퀴살은 그냥 도덕경 저자가 그냥 붙여놓은 그런 개수에 불과하겠거니 했는데 정작 이 바퀴살이 30개라는 사실을 목격하고 깜짝 놀랐어요. 사물을 정확히 관찰해서 정확한 팩트, 요즘 팩트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팩트에 근거해서 자신의 이 가르침을 펼치고자 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찰흙을 이겨 그릇을 만들 경우에 그릇이 비어 있기에 그릇에 쓰임이 있게 된다. 예. 이 큰 항아리는 제가 광주 카톨릭 대학교에서 11년 동안 살면서 이 큰 항아리에 진흙을 붓고 어리연이라는 연꽃을 이렇게 키우던 제 신학교 방 베란다에 있는 항아리입니다. 이 항아리가 뭔가로 꽉 차 있다면 항아리의 쓰임새는 사라져버리죠. 항아리는 그 쓰임새가 담는 것, 물건을 담는 것이 물이든 뭐 된장이든 고추장이든 술이든 뭐 복식이든 간에 담는 것이 항아리의 쓰임새죠. 그런데 이 항아리가 뭔가 비어있지 않고 꽉 차 있다면 항아리의 쓰임새겠죠. 다시 한번 이것을 연상해 두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찰흙을 입혀 그릇을 만들 경우에 그릇이 비어있기에 그릇에 쓰임이 있게 된다. 이 비움이 아무 가치 없이 느껴지는 이 비움이 쓰임새를 산출하고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창과 문을 내어 방을 만들 경우에 방 가운데가 비어있기에 방으로서 쓰임이 있게 된다. 예, 이것은 우리 한국의 유명한 건축가인 승효상 씨 그 자료에서 제가 빌려다 쓴 이 영상입니다. 이 방 가운데가 뭔가 꽉 차 있다면 여기에 가구를 넣어둘 수도 없고 피곤할 때 누워있을 수도 없고 앉아서 차도 마실 수가 없죠. 방 가운데가 비어있기 때문에 텅 비어있기 때문에 방으로서의 쓰임새가 생겨나는 것이죠. 방 가운데가 비어있지 않고 꽉 차있다면 방으로서의 쓰임새는 생겨나지 않는 것이죠. 또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유가 있음이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은 무가 없음이 쓰임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은 무가 쓰임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이 글이 쓰여져 있는데 그 당시 참으로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어슴의 가치, 무의 가치, 비움의 가치를 이렇게 쉬운 이런 표현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이 저자의 그 통찰력은 참으로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도덕경 제11장이 도덕경 가르침 가운데 저에게 가장 큰 가르침을 줬고 제가 좋아했던 내용입니다. 또 마르틴 하이데거도 여기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릇에 담는 자는 비입니다. 예, 그릇에서 담는 역할을 하는 것은 이 빔, 비어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빔입니다. 항아리의 무, 항아리의 무인 이 빔이 항아리가 담는 그릇으로서의 항아리이게끔 하는 것이다. 항아리를 항아리이게끔 하는 것은 이 비어있음, 이 비움이라는 것이죠. 이와 유사한 가르침을 또
주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명나라 때의 승려인 한산 중국 발음입니다. 한국 발음으로는 감산. 감산의 도덕경 뿌리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도덕경 제11장을 뿌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어요. 참으로 우리가 귀담아 들어볼 만한 내용인데 사람이 형체가 있는 까닭에 누구나 사람이 쓰임새가 있는 줄은 알지만 비어있고 형체가 없는 마음 때문에 사람이 쓸모가 있게 된 줄은 전혀 모른다. 진정으로 사람을 쓸모있게 한 것은 그의 외모나 그의 재능이나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의 빈 마음이 그를 가장 그답게 하고 사람답게 하고 그 사람으로서 가장 큰 쓰임새를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가르침이나 하이데거의 이 항아리의 그 쓰임새는 이 빔이 이 항아리를 항아리답게 해준다라는 가르침은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금 지루하시죠?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나요? 예,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을 하겠습니다. 한 20분간 쉬었습니다. 예.